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pacifier에 대한 얘기인데요. Are pacifiers beneficial for children? 이라고 했네요. pacifier 바로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울거나 막 이럴 때 딱 입에 꽂아주는 이 공갈 젖꼭지라고 하죠. 일명 고무 젖꼭지를 pacifier라고 하는데요. 이 pacifier가 아이들에게 과연 beneficial, 유익할까요? 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As mammals, babies are born instinctively to suckle at their mother's breast for nourishment. 그렇죠. 포유류는 이제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죠. 인간도 포유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들, 태어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그 젖을 물고 빠는 이러한 것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당연히 nourishment, 영양분을 그렇게 섭취를 하는 거죠. In order to soothe these infants, humans have since developed a variety of contraptions for their comfort, the modern form of which is the pacifier. 자, 그래서 이러한 유아들을 갖다가 달래고 이러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때까지 다양한 방법의 장치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화된 가장 우리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pacifier, 이 고무 쪽쪽이가 되겠죠. However, to what extent are these items useful and is there a possibility that pacifiers could damage a child's health?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이 아이템이 유용하며, 그죠? 그리고 혹시나 이 pacifier가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이게 과연 좋으냐, 나쁘냐, 라는 거죠. According to the Mayo Clinic, there are a number of benefits and drawbacks to pacifier use. 자, 뭐 결론은 이거인 것 같은데 마요 클리닉에 따르면 자 여러 가지 이점과 또 허점 혹은 결점이 이 패시파이어 사용하는데 존재를 합니다. Children who regularly suck on pacifiers are less likely to cry or suffer from sleep or emotional problems. 자, 정기적으로 이 패시파이어를 물고 있는 아이들은요. 이럴 가능성이 덜하다라는 거죠. less likely to 인데요. 운다든지 혹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잠을 자거나 잠이 안 와서 칭얼대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 확률이 더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Furthermore, it has been theorized that pacifier use can help prevent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or SIDS. 자, 그리고요, 더욱이 이런 장점뿐 아니라 이러한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생각이 입증되어 있는데요. 패시파이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신생아가 이렇게 급성으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돌발 사망 이런 거를 갖다가 SIDS라고 하는데요. 돌발 사망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네요. Negative aspects include a higher risk of infections, dental problems, and even a dependence that could affect psychological development. 자, 그러면은 부정적인 면, drawbacks는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은 이 뒤에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감염,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침이 묻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이빨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치과상의 문제들, 치아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의존도, 이걸 계속 있어야 되는 의존도는 정신적인 어떤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Therefore, doctors advise that parents use pacifiers hygienically, sparingly and ensure that children are weaned off them in a timely manner in order to guarantee maximum effectiveness. 그러므로 의사들이 조언하는 바에 따르면 이 부모들이 이 pacifier를 굉장히 위생적으로 hygienically 하게 그리고 sparingly라는 거는 막 팍팍 무조건 막 pacifier 주는 게 아니라 좀
절약해서, 즉 아껴서 좀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해줄 것이 적절한 시 방법으로 시기에 이걸 뗄 수 있게끔 패시파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거를 하는 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이 패시파이의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라고 의사들은 조언한다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